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경기도와 관련 기업,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기술 독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똘똘 뭉쳐 원천 기술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탈일본화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한데 뭉쳐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기술 분야 독립을 제대로 이루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3년 동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총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지원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기술 독과점을 막자는 목표 아래 도내 대학 9곳과 연구기관 3곳 그리고 관련 협회와 기업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전문 인력들을 총동원해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사회의 대학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경기도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본이 앞장서고 우리가 가고 중국이 따르는 이런 선도 대열에서 사실은 일본을 제끼고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개발된 기술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 민간 업체에 이전하거나 지도하는 방식. 이번 계기로 국산화를 넘어 기술 강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소부장 산업의 기술 자립화가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날 협약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 연구 과제를 선정할 계획. 경기도는 연구 사업단을 구성해 상호 협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